그대로 즐길 수 있었던 경기를 먼저 살펴보러 가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가 골을 넣어도 여기 골 넣어도 할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대구 대 포항의 경기였는데 대구가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네, 순위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양 팀의 맞대결이었지만 이제 펠레스코가 나오면서 팬들을 굉장히 즐겁게 했던 경기입니다. 대구는 세징야의 이른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팔로세비치한테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전반을 마쳤고요. 후반에 대안이 도망가는 골을 넣었는데 이때 또 재밌는 또 맞아요. 유재문 선수가 축구가 벗겨진 상태에서도 또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패스를 하면서 도움을 올렸고요. 이거 막 8시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바뀌어졌다고. 여튼 그래서 근데 유재문 선수가 왼쪽이 벗겨졌잖아요. 네. 그또 왼발로 또 패스를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네, 오른발로 패스를 하면서 네. 어쨌든 신발끈은 꼭 조여야 돼요. 네.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후 후반 39분에 일류첸코가 동점골을 넣거든요. 근데 또 1분 뒤에 바로 네. 세징야가 대안의 패스를 받아서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또이 골로 일류첸코 한 골, 또 세징야 두골 넣잖아요. 그래서 일류첸코와 세징야의 네. 또 득점 2위 경쟁이 네. 굉장히 또 치열하게 그렇죠. 동점으로 아직은 마지막 한 경기를 남은 상태에서 같은 골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골이 또 많이 터지다 보니까 골키퍼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열심히 막아야 할 텐데, 막 후반에 키퍼가 쓰러지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네, 했거든요. 앰뷸런스까지 이제 경기 전에 네. 진입했던 상황이 발생했는데 후반 25분이었습니다. 대구의 고란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최영은 선수, 구성윤 선수가 대구에 입단을 하면서 최영은 선수가 조금 이제 기회를 못 받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날 구성윤 선수가 조금 이제 컨디션 안 좋고 좀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네. 최영은 선수가 먼저 이제 선발로 선발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때 공중볼을 처리하다가 그 포항의 전민강 선수랑 충돌이 있고 네. 굉장히 이제 둔탁하게 큰 빡! 충격을 받으면서 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허벅지 쪽, 이 네. 허리 쪽이랑 허벅지 쪽 이쪽으로 좀 네.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뭔가 마비가 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긴 했는데, 네. 이때 이제 대구 스태프가 되게 이제 좀 상황을 좀 요약해서 네, 알려줬었어요. 단계별로. 예, 단계별로. 그래서 최영훈 선수가 이제 공중볼을 경합하고 넘어졌을 때는 우측 골반에 이제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엉덩이 부위 요쪽에서 이제 급성 마비가 발생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순간 초기에는 이제 정형외과적 부상으로 추정이 되어서 구급차 투입은 이제 불필요하다. 네, 그냥 좀 그래서 놀란 것 의료진이 같다. 이제 투입이 됐고 상황을 봤는데 트레이너가 이제 자세 교정을 통한 이제 네. 마비 완화 시도에도 마비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네. 그리고 몸이 떨리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제 추후에 쇼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구급차랑 이제 의료진이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으로 이제 이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앰뷸런스가 들어간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다행히도 마비랑 통증이 완화되면서 또 최영훈 선수는 이제 일어설 수 있었고, 경기를 그래도 오랜만에 뛴 거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상태가 괜찮으니까 끝까지 경기를 뛰겠다라는 또 의사를 명확하게 의료진에게 전달을 하면서 경기가 재개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구단 직원 한 명이 경기 종료 시까지 최영훈 선수를 집중 네.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고요. 다행히 이제 큰뭐 이상이나 부상 없이 경기를 마쳤는데, 경기 후에 또 최영훈 선수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네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근데 이제 겁이 났다고 해요. 이제 뭔가 하반신 쪽에 마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네. 와, 이게 뭐 처음 겪는 축구, 거고, 축구 인생 그쵸. 끝날 수도 마감될 있고, 수도 네. 있고, 축구 인생을 떠나서 이제, 하반신이 마비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살면서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온갖 그런 생각들이 좀, 두려움. 교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 기자회견 때도 순우 선수 들어왔는데, 그때도 좀, 좀 죄송하다고 하면서 처음에 좀 울먹이고, 그걸 이제 감정을 좀 추스린 후에 기자회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또 간절했던 기회이기 때문에 뛰어야 그쵸? 했고, 그런 두려움까지 잘 싸워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병근 감독 대행도 굉장히 고맙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올 시즌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제 역할을 잘 해주었다면서 최영훈 선수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또 재밌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뭐 경기 내내 신경전도 있었는데,
팬들이랑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일단 경기 중에는 자신을 계속 마크하던 정태욱 선수랑 좀 신경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의 신경전 이후에 정태욱 선수를 또 확 밀어버리는 파울로 경고를 한번 받았어요. 그 이후에 뭔가 이제 가슴 속에 뭔가 응어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점골을 후반 39분에 넣고, 보통 이제 다 대구 원정 경기였으니까 네. 대구 팬들이었잖아요. 네. 대구 팬들 앞에서 셀레브레이션을 조금 이제 도발성으로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또 돌아오면서 또 이렇게 막 귀를 막 이러면서 예, 안 들린다 뭐 그런 식으로 세레머니를 했고, 이후에 이제 일류첸코가 볼을 잡을 때마다 대구 팬들은 이제 야유를 퍼부으면서 뭔가 이제 예, 일류첸코와 대구 팬들의 네. 신경전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뭐 과하진 않았고요. 맞아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제 볼거리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됐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김기동 감독도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신경전은 이제 축구에서 흥행이 되기 때문에 환영한다, 나쁘지 않았다 라는 총평을 해줬습니다. 방금 생각난 게, 저희 이웃집 K리거에서 인터뷰했을 때 또 네. 포항 선수들이 아 막 공을 잡으니까 상대팀이 멋진 플레이를 해도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쵸. 그게 인상 깊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야 좀 그 K리그의 현실을 여느 축구 팬들이랑 똑같다는 걸 한 번도 네, 깨달았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김기동 감독이 항상 팬들이 보기에 재밌는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뭔가 철학에 맞는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 폼이 굉장히 좋잖아요. 특히 세징야 선수의 발끝을 좀 주목해봐야 할 게, 울산도 세징야 선수가 어떻게 전북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좀 우승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쵸. 갈리잖아요. 네.